안녕하세요. 채팀장 행복한가 박부열 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부터 4층까지는 기존 3룸, 그 다음에 5층 같은 경우는 복층 테라스 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마지막 한 세대만 남았었는데 최근에 복층 세대가 해약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층 한 세대, 복층 한 세대, 이렇게 두 세대가 잔여 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 잔여 세대는 항상 안내드리지만 분양가 정말 저렴하게 매매할 수 있는 찬스예요. 찬스. 주차장 먼저 안내드리고요,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차장 1층에 필로티로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100%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앞뒤로 겹주차가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 앞뒤로 보시면은 공간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래서 주차하시기에는 뭐 전혀 부족한 공간은 없어 보입니다. 당연히 100%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 늦게 들어오셔도 언제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항상 있습니다. 그럼 바로 올라가서 내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안내해 드릴 현장은요, 기준층 마지막 잔여 한 세대 현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전실부터 바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신발장이 안에 현관이 상당히 공간이 넓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정면에 키 큰 장 4칸에 신발장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왼편에 보시면은 이렇게 팬트리 수납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전실 공간 안쪽에 이런 팬트리 공간이 있어서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넓게 나와 있네요. 이쪽 벽면은 이렇게 보시면 전신 거울로 나와 있고요, 신발장도 마찬가지로 열어보시면 수납 공간이 상당히 넉넉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아래는 전부 이렇게 하부띠문 시공까지 완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전실 벽면에 일관소통 스위치도 나와 있고요,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 화이트 프레임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실내로 들어오시면 바닥은 모두 콩콩마루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가 굉장히 세련된 느낌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실도 폭이 상당히 넓게 나와 있고요, 주방도 이렇게 이쁘게 배치가 되어 있네요. 거실부터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에 우선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거실에 지금 채광이 들어오는 게 보이시겠지만 거실창 기준으로 남향이기 때문에 집안에 채광이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벽면이 이제 아트홀 공간인데 대형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거실 폭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넓게 나와 있어요. 좁지 않습니다. TV도 좀 큰 거 두고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반대쪽 소파 공간 쪽 보시면 화이트 인테리어 나와 있고요, 이쪽은 4-5인용 소파를 두고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남향 세대이기 때문에 집안에 채광이 들어오는 게 너무 좋네요. 거실도 넓게 나와 있고요. 주방으로 한번 바로 가볼게요. 주방은 우선 기본적인 베이스는 11장 구조인데 이쪽에 아일랜드 식탁을 4인용 식탁을 길게 연결해서 놨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식탁까지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식탁 배치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일랜드 식탁 아래쪽에도 전부 이렇게 수납장이 짜여져 있어서 주방용품 수납하시는데 뭐 걱정하실 것도 전혀 없습니다. 이쪽에 주방 환기창도 뭐 당연히 나와 있고요, 여기 삼국 쿡탑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싱크볼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넓고 깊게 잘 빠져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뭐 전자레인지 공간까지 나와 있네요. 넓은 공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냉장고 자리가 이쪽에 한 칸밖에 없습니다. 냉장고 자리가 한 칸밖에 없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그래도 괜찮은 게 주방 바로 옆에 다용도실이 있거든요. 주방 바로 옆에 다용도실이 이렇게 넓습니다. 그래서 김치냉장고 하나 추가로 배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이쪽 벽면에 두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다가 김치냉장고 추가로 하나 배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탁기 같은 경우는 여기 정면에 뭐 세탁기랑 건조기 위아래로 편하게 두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쪽에 빨래 건조대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요. 환기창은 뭐 당연히 나와 있고요. 주방용 다용도실 넓은 공간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건데 딱 구조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조는 너무 잘 되어 있네요. 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옆에 첫 번째 방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주방 옆 첫 번째 방, 이쪽 방도 남향이기 때문에 채광이 굉장히 잘 들어옵니다. 집안에 채광이 가득 들어와요.
방사이트도 좁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성인이 사용하시기에도 부족해 보이진 않습니다. 침대랑 책상, 그 다음에 뭐 작은 붙박이장까지 하나 더 두고 사용하셔도 괜찮을 정도의 크기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방, 안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안방에는 드레스룸하고 화장대까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은 들어가 있어요. 안방답게 넓은 사이즈 나와 있고요. 안방 같은 경우는 드레스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붙박이장을 따로 설치는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침대만 갖고 들어오시면 되는데 붙박이장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이쪽 화장대 배치를 좀 옮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드레스룸 안쪽도 보시면은 전부 이렇게 시스템장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편하게 옷 같은 거 보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환기 창문도 크게 나와 있고요. 부부욕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욕실에는 환기창도 들어가 있고요. 세면대하고 양변기, 그 다음에 이쪽에 샤워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장이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양변기 앞쪽에 코너 선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타일 색상이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보면은 부부욕실까지 봤고요. 세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세 번째 방은 방 사이즈도 조금 더 넓게 나와 있고요. 세 번째 방 안쪽에 베란다가 있지만 이 베란다는 주방형 다용도실하고 연결되는 공간입니다. 방 사이즈 먼저 보시면은 방이 좀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 방도 성인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다. 침대랑 책상 충분히 배치 가능한 크기예요. 방 사이즈 넓게 나와 있고요. 베란다 공간도 마찬가지로 열어보시면은 주방용 다용도실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공간입니다. 마지막 메인 욕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욕실도 미끄럼 방지 타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대가 없지만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넓게 나와 있고요. 필요하시면 여기 아래쪽에 욕조 하나 설치해서 사용하셔도 될 정도로 넓은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세면대 위에 선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메인 욕실은 공간이 넓어서 쾌적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린 현장은 기준층 마지막 자녀 한 세대 현장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마지막 한 세대, 거실창 기준 남향 세대여서 채광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그 현장이에요. 그리고 인테리어 색상도 굉장히 세련되게 아름답게 잘 꾸며놨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